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봉독은 31에서 35절, 44절에서 45절까지 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세속도시에서 선교적 소수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꿈꾸셨습니까? 나 한번 꿈꿨다 지난주에. 한 3분의 1 정도. 꿈을 꿔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 한번 아시면 좋겠어요. 꿈을 꾸신 다음에 기억이 나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면 그 꿈이 물론 개꿈일 수도 있지만 그 꿈에 담겨진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 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옆 사람을 통해서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재워놓은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게 꿈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 요셉 그 아버지가 꿈꿨죠. 천사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름은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헤롯이 죽이려 할 때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막 꿈으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정말 도망갔더니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의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다 끝났더니 또 꿈에 나타나서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나사렛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잘 꾸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죽는 건 아니겠지만 대단한 손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아기에서 경배한 다음에 돌아갈 때 갑자기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만나지 않고 갔다가 살아나죠. 만약에 헤롯을 만났으면 죽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재판하던 날이죠. 그 아내 클라우디아라고 알려진 그녀의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분은 옳은 사람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알려줬어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었냐. 서로 화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거를 그녀가 꿈에서 본 거예요. 아, 이거 죽이면 큰일 나겠다. 대대로 그냥 우리 남편이 아주 그냥 악명 높은 인물로 불리겠구나.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꿈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은 꿈 이야기. 그리고 자주 꾸진 않지만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져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좀 섬뜩하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그 아내의 할머님이 계셨는데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돌아가셨어요. 할머님 돌아가시는 꿈 꿨어.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뭐 그런 일들 뭐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봤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커다란 신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어떤 그 큰 신상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쫙 설명하는데 한번 이미지가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 요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머리에 은 가슴에 그다음에 동으로 된 이 배와 이제 허벅다리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흙과 그다음에 쇠가 섞여 있는 뭐 이런 큰 신상 무시무시한 신상이 꿈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웬 돌이 날아와서 이제 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뭐 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르지만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상징하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노쇠로 된 배와 널쭉다리는 헬라 제국,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흙과 쇠가 섞인 이거는 로마 제국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죠.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기원전 약 6세기 정도니까 로마가 등장하기 약 400년, 거의 500년 전에 이미 로마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이고 영원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초점은 이 신상이 있지 않고 날아 들어온 돌에 있습니다. 돌이 날아 들어와서 이 신상의 발을 탁 치면서 그 금과 은과 모든 신상을 완전 가루로 만들어서 타작마당에 겨처럼 완전히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굉장히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34절에 보면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서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자, 질문. 이 돌이 뭘까요? 웬 짱돌이 날아왔을까? 웬 돌이 날아와서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 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어떤 사람 위에 왜 돌이 떨어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돌이 되어서 심판이 됩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 돌은 나를 심판하는 돌이 아니고 나를 받쳐주는 영원한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심판하는 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 달라지는 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돌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나중에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차게 돼요. 35절에 다니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고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4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들은 일어섰다고도 망하고 몰락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이 아수르도 헬라도 로마도
독일 나치도 소련도 동아시아를 제패했던 일본 제국도 다 무너집니다. 제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속 도시 안에 바벨론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그냥 소수로 정말 다 안 믿는 그 세상 속에서 소수 아주 그냥 영향력 없어 보이는 소수로 자라가지만 유배된 상태로 있지만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세속의 문화 이겨내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도 조차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야, 쟤 기도한대 이럴 수도 있고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기억되고요. 그분에게 속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 이 꿈은요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 45절에 나와 있죠. 이 꿈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난 일에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해몽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랑에서입니다. 준비하라는 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올 때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으로 삼을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에 정말 우리 젊은이의 모든 청년들이 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 메시지를 이어서 전하셨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바뀌셨습니까?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 회개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듣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른 채에 그렇게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정재가 출연한 암살 보신 분? 대부분 역시 젊은이 게 달라.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많이 안 들었어. 역시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꽤 오래전 영화긴 하지만 전지현 나오고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죠. 이정재 씨가 맡은 주요 인물 중에 이 염석진,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일본 총독 다라오치 암살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 그 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막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터뜨리는데 실패하죠. 실패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잖아요. 손가락이 잘리고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가 열흘 만에 탈출하죠. 아, 대단한 사람, 영웅이 된 거예요. 그 의거했던, 비록 실패했지만 잡혔다가 열흘 만에 탈출해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이 되죠.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관리하는 대장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실은 누구였습니까? 스파이였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회유를 당하고 스파이로 다시 잠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의 위치와 명단을 다 일본군에게 넘기고 한때는 동역자였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은 어디서 이게 정보가 찾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설마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의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부분의 독립군들이 죽습니다. 세월을 흘러서 해방이 되었죠. 그때 이제 재판이 벌어지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 사람이 회부가 됩니다. 과거에 일제에 같이 거기서 일을 했다 뭐 이런 제보가 있어서 재판을 받지만 뭐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써서 자기가 풀려날 수 있도록 손을 썼던 것이죠.
그가 경찰 고위관직을 유지한 채 법정을 나와 시장을 걷습니다. 그리고 염석진은 사라질 때 바로 그때에 죽은 줄 알았던 독립군 안옥윤을 만납니다. 안옥윤. 너무 놀라 있을 때 그 안옥윤이 묻는 이 질문이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 그때 명대사가 나옵니다. 뭐죠? 해방이 될 줄 몰랐어. 내가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겠나라는 대사 나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나. 그 나라가 정말 영원한 나라이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이미 왔음을 내가 알았다면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살았겠냐고. 나는 믿지 않았고 나는 전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 거야 라고 하는 대사였던 것이죠. 결국 그가 시장 뒷골목에 빨래터에 총을 맞아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석진은 일본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독립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믿습니까? 그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오진 않지만 이미 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인가? 자,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나라의 왕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을 머리만이 아니라 정말 아시고 두 번째 주의 그 법에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거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우리가 다 불의하죠.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주님과 함께 이 죄를 쌓아 나가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는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싸우고자 하는 삶과 죄를 즐기면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는 삶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성경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왔냐고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을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남을 뒤에서 중상, 모략, 험담,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삶을 즐기면서 살아도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누구나 다 우상을 갖고 있어요. 성취, 성공, 명예, 권력, 돈, 각양각색의 우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이 죄와 막 싸우게 되거든요. 음란의 죄와 탐욕의 죄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와 막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성령의 힘에 입입해서 이길 때도 있죠. 그 삶, 결국에는 이기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 삶이고요. 완전히 거기에 패배하고 이길 마음도 없어요. 아예. 아, 난 원래 이런 삶이야. 아, 난 그게 더 좋아. 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거하고는요, 다른 거라고요.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한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굉장히 지금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주님과 신부예요. 약혼만 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니까 정절을 지켜야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께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제국을 위해 살면서 대한 독립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충성해야 돼 라고 속는 거. 이 일본 제국은 망하지 않을 거야. 야, 중국도 이겼고 지금 러시아도 이겼고 일본 제국은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속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생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만 부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부패할 수 있대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마인드거든요. 영어로 마인드가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지성이 거짓으로,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거짓으로 가득 찰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랑할 수 있고요, 더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will, 이 의지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이 부패해가지고 주님 미워하시는 것에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부패입니다. 이 corruption, 썩는 것이거든요.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누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하고 양육한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면 선한 목사 교회, 젊은이 교회에는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모든 청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돌에 맞아서 으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돌이 반석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100% 다 그렇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는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순결함과 진실함을 저버리지는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고요. 마귀가 주로 쓰는 미혹 중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우리 청년 시기에 가장 고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억, 4억, 5억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고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이 내가 하는 고민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요, 많아도 걱정이 돼요. 이것이 사라지진 않을까? 이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폭락하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 나오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서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에요. 지금을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걱정으로, 학업에 대한 걱정으로, 재정에 대한 걱정으로, 장래, 미래에 대한,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것이죠. 누부갓네살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아이러니, 너무 가정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날에 들어가지 못해. 주님보다 이것이 더 믿을만하거든. 돈이 더 확실해. 목사님, 금을 사셔야 됩니다. 변치 않는 금을 사셔야 돼. 이런 어려울 때는 돈이 많으면 또 그걸 지키려고 걱정을 또 많이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너무 가진 게 많았어요. 제국과 영향력과 명예와 권력과 기술력과 군사력과 정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장 가면요, 하나님이 그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세요. 건강을 다 가져가세요. 그가 나중에 뒤늦게 써야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오늘 2부의 간증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60년간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았대요. 결혼할 때 아내가 결혼하면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를 안 갔대요. 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내 결혼을 하면 내가 교회 다닐게라고 한 남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분이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아마 꽤 주먹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서신 그분의 모습은 마르고 왜소하시고 작은 주먹이셨어요. 6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주먹이 보잘것없는 약한 주먹이 되더군요.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 말기입니다. 수술을 해도 3개월 살 수 있대요. 딸이 예수님 믿으라고 책자를 주는데 집어치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무릎을 탁 하더니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벌써 꿇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이제 양육을 받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주의 날이 온 거예요. 그분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심판의 주가 아니고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이죠. 그의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돌로 그냥 주님께서 박살을 내셔가지고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주먹과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었던 그를 완전히 박살을 내게 하신 다음에 무릎 꿇게 하셔서 완전히 항복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딱 받으셨는데 보통 세례 받으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노라고 아멘 하면 이제 일어서셔야 되잖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교회에 온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그런 분은 처음 뵀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제서야 주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간증을 하셨거든요. 주님의 날은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대한 신약 주석이죠.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 살았느냐? 우리는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는 이런 우상은 없죠. 근데 있는 곳이 있어요. 북한입니다. 평양에 가면 두 개의 23m 높이의 동상이 두 개가 딱 세워져 있고 오늘 이 금신상은 머리만 금이죠. 여기는 전체가 다 금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북한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 금으로 다 쌌어요. 그걸. 그 큰 거를.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임마누엘, 그죠? 영원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패러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패러디를 했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패러디를 잘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마귀도 삼위일체를 패러디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의 패러디입니다. 이렇게 셋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강력하죠, 삼위일체. 이 셋이 같이 일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말씀을 듣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세상 쾌락에 대한 관심을 주고 마귀는 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정결함을 지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신상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의 그 신상들이 거짓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저는 감사했던 것이 지난 목요일에 홍투리오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원고에 없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국과 대만 이슈 같은 어떤 정치적인 좀 민감한 이슈 같아서 성령님 계속 하라고 했지만 거부하다가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8.15가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내적 우상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 안에 내적 우상들이 무너져야만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돌에 의해서 그의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돌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거 안될 것만 같은데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뭐 최첨단 무기를 썼습니까? 사월에 무슨 칼을 썼습니까? 뭐 K9 자주포를 쐈습니까? 레이저를 쐈습니까? 아니 돌멩이에 맞아 죽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이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고요. 기가 막히는 거죠. 저는 너무 웃겨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만 같은 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쓰러뜨리는 그 돌에 맞아서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그런 돌로 무너뜨리십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집회 전에 우리 홍트리오 목사님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에즈베리 대학 주변에 그 윌모라고 하는 그 지역의 영적 상황을 잠시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청년들이 많았대요. 거기 대학 가니까. 근데 대학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가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가 거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란과 쾌락과 술과 중독, 마약 이슈가 거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안에 자신 안에 이러한 그 이 중독 이슈, 이 우상들이 막 있었던 것이죠. 이걸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무엇으로 무너뜨리겠어요? 뭐 최첨단 뭐 챗GPT 뭐 인공지능 있으면 무너집니까? 아,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주신 게 그거잖아요. 꿈을 부어 주셨어요. 꿈. 2016년 2월 21일에 에즈베리의 부흥이 올 텐데 너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꿈을 부어 주셨고 이분은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팻말 아주 그냥 굉장히 촌스러운 골판지 뒤에다가 그냥 이 사인펜 써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미쳤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지 7년 만에 거기에 부흥이 왔는데 에즈베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11년간 자기가 음란 동영상에 완전 종이 되었던 자신이 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힘이 부어서 자신의 죄가 보여지면서 그러나 죄가 보여지지만 동시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저와 같은 이슈가 있는 분들 함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회개할 때 용서하실 것입니다. 막 청년들이 우르르 막 나오고 막 줄을 서서 막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혼전
혼전 순결이 아니라 그 혼의 정사, 혼의 정사를 했습니다라는 뭐 회개 기도하면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 주에 600명이 회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주에만. 저는 그 600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부흥이 오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망했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있다가 정작 죽고 나서 깨어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회심을 통해서 주님은 이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쾌락, 성중독, 술중독, 혼의 정사, 죄악들의 이 청년들이 다 회개를 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게 만드셨잖아요.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요, 2차 대각성 운동은 25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25년, 북미에서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게 막 퍼져나가면서 25년간 부흥의 역사가 진행됐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흥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불어닥치기를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기를 바로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도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젊은이 교회에 믿는 이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예언들, 꿈들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나라는 옵니다. 아까 그 이정재 씨 염석준 이야기 보십시오. 나는 그 나라가 올 줄 몰랐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해요.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와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셨으면요 아마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버림받음, 내버려둠입니다.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과 징계가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초청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들 숨겨져 있던 우상, 반드시 무너져야 될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의해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은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실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라 하신 주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리바이벌 부흥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미래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아버지 선한 목자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주여 불어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주를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범죄했던 때를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청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여 살아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아버지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 젊은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약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모습대로 정결하고 신실함에 순결한 주의 하나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도시에 살 때의 믿음을 지켜 참으로 어렵지만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육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한 명도 그 구원의 은혜에서 예외 없는 아버지 예외가 없는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 모두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께 하심이 꿈은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육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